나비와 동요를 한번 해보는데요. 멜로디 파트하고 반주 부분하고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같이 솔로 연주하기는 너무 어려운 곡이에요,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손이 꼬이거나 처음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멜로디 파트와 반주 파트를 일단 나눠서 연습을 하고, 그것이 숙달이 돼서 잘 되면 나중에 솔로 연주도 한번 같이 배우는 쪽으로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멜로디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멜로디는 이제 꼬리가 위로 향한 멜로디 성부, 보통 이렇게 기타에서는 성부가 삼성부로 돼 있는데, 그 꼬리가 위로 향한 멜로디 부분은 일성부로 이제 우리가 간주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소리를 내보면 솔, 미, 한 박자 한 박자, 4분의 4박자잖아요. 솔, 미, 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두 박자로 이렇게 해결되죠. 솔, 미, 미, 그 다음에 뭐예요? 파, 레, 레죠. 한 박자, 파, 레, 네, 두 박자. 그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 솔, 두 박자. 솔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마디까지 보면 솔, 미, 미, 파, 레, 레, 도, 레, 미, 파, 솔, 솔, 솔 이렇게 되죠. 네, 멜로디를 만약 이대로 친다 그러면 기타에서는 3번선 개박연이 솔이에요. 그 다음에 미는 4번선 E플랫. 파, 그 다음에 파는 미 다음에 바로 위에가 파죠. 그러니까 4번선 3플랫. 세 번째 플랫. 그 다음에 레, 레, 개박연. 그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 솔, 솔.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연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반주 부분이 너무 낮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정상적인 멜로디 위치를 한 옥타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한 옥타브 딱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들리기에도 정상적으로 기타는 클래식 기타는 한 옥타브 위에 올렸을 때 정상적인 멜로디 위치에서 한 옥타브 올렸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들려요. 이건 참고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면 멜로디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멜로디 파트를 우선 우리가 탄현을 오른손 탄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위치는 어딘지 우리가 그걸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이제 타브라는 TAB 타브레처라는 용어는 이제 단축시켜서 타브 탭 탭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브 타브악보, 우리 한국에서는 타브악보 이렇게 벌써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탭. 이 멜로디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이걸 위치를 한번 밑에다 그려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사법 프로그램 시벨리우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악보를 그리고 있는데. 자동으로 이제 이걸 복사해서 밑으로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타, 타브, 탭. 이거는 기타 줄 여섯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6번선이 되고 여기 1번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위치를 알려주는 요 숫자는 뭐냐면 세 번째 플랫.
솔은 1번선. 그다음에 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개박년. 어제 우리 수업할 때 개박년 놓고 치는 왼손을 잡지 않고 놓고 쳤을 때 소리. 그것이 개박년을 표시할 땐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3플랫 개박년, 개박년.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파. 1번선 1플랫. 그다음에 2번선 3플랫.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준 거예요. 위치, 지도예요. 악보 지도.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이 타부에 의존하면 또안 되는, 그게 독보력, 초견이라고 하죠. 악보를 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쉽게 빨리 터득하기 위해서 이제 알려주는 정도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걸 많이 쓰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치면 안 돼. 나중에는 이게 없는 타브레츠 악보가 없는 일반 악보만 그려져 있는 악보를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원 2초에서 한 옥타브 올려서 이제 치는데 이 위치를 한번 찾아보죠. 1번선 3플랫이면 1플랫. 이 칸을 플랫이라 표현한다 그랬죠. 1, 2, 3플랫이에요. 이게 플랫 바로 요 음쇠라고 그래. 쇠가 박혀 있는 음쇠. 음쇠 바로 밑에 부분을 눌러야 소리가 잘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공간 사이가 있잖아. 여기서도 눌린 위치가 있단 말이야. 어디를 누르든지 음쇠 바로 밑에 부분을 눌러야 소리가 잘 나요. 살짝만 눌러도 여긴 3플랫이기 때문에 3번 손가락 누르는 게 맞죠. 3번 손가락. 자, 오른손 타협법도 있어요. 아포얀도. 자, 아포얀도라는 용어를 쓰죠. 아포얀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아포얀도, 아포얀도 주법. 자, 아포얀도 주법은 주로 멜로디를 칠때 사용해요. 멜로디를. 자, 이게 안 보이시겠네. 밑에다 그려놓을게요. 아포얀도 주법은 멜로디를 칠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알, 아, 이, 레 주법은 주로 아르페지오 필춘화음을 쓸때 이런 용어들은 이제 지금 듣지만은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지금은 그냥 설명하는 대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멜로디를 치기 때문에 아포얀도 주법으로 해야 돼요. 아포얀도. 그래서 이것을 아포얀도 주법이라는 것은 멜로디를 칠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솔이잖아요. 이게 솔이거든요. 자, 지금은 좀 어렵게 생각해도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냥 설명하는 대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지금 배울 동안은 위치 멜로디 위치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솔은 위치가 1번선 3플랫이고 미는 1번선 개박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걸 자꾸 외우다 보면 곡을 마스터할 때쯤 되면 전반적으로 위치를 알게 되죠.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주입식으로 외우면 돼요. 자, 아포얀도는 잘 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을 좀 크게 확대해 볼까요? 오른손을. 잠깐만요. 자, 오른손을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1번선을 칠 때, 1번선을 칠 때, 자, 요두 개를 가지고 I, M이라고 했죠. I, P, P, I, M, A, 마지막 CH. 근데 주로 CH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쓰이고 보통
PIMA 요네 개를 주로 써요. 네 개를. 근데 이제 교호주법이라는 용어는 바꿔서 쳐야 된다. 그러니까 한음 이상 칠때 반드시 교호주법으로 써야 된다. 그런 용어도 또 나오네요. 교호주법. 네, 교호. 호. 주. 법.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한음 이상 탄연할 때, 이 독수리 타법이네요. 탄연할 때,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주법. 막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교호주법, 바꿔준다. 그러니까 한 손가락 가지고 계속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바꿔줘야 돼, 이렇게. 솔, 뭐, 솔을 칠때 I를 먼저 해도 되고 M을 먼저 해도 되는데 어쨌든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봐요. 자, 오른손만 지금 보여드리고 해서 왼손은 안 보입니다만은. 자, 어떻게 했어요? 솔칠 때. 솔 치고 1번 선을 치고 2번 선에 멈춰 있어야 돼. 자, 손가락 모양, 각도, 어떤 심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데 무조건 심을 빼야 돼요. 솔 1번 선을 쳐서 2번 선에 멈췄죠. 솔 아이를 먼저 쳤으면 먼저 시작했던 상관은 없어요. I를 먼저 해도 되고 M을 먼저 해도 되는데 바꿔줘야 돼. 자, 이걸 교호주법이라고. 알라이레 주법은 요음 자체만 쳐야 돼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나 잘 들어보세요. 좀 가볍고 음이 작게 들리죠. 코핸드는 강하게 소리를 낼수 있어요. 왜냐면 찍어 누르듯이 하면서 힘있게, 네, 소리가 힘이 나죠. 근데 알라이레는 네, 그선 자체만 치고자 하는 줄만 치기 때문에 그 다음 선에 닿지 않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주로 반주할 때, 아르페지오 할때 주로 알라이레 주법. 아포핸드는 멜로디를 칠때 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맨첫 음이 솔이죠. 그러면 1, 2, 3 플랫. 여기 왼손을 눌러있는데, 왼손 모양, 아, 주법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요런 식으로 동그랗게 말아줘야지 엄지가 위로 올라온다든가 펑크키트 하는 사람처럼 그래 하면 절대 안 돼요. 감싸면 안 되고 중간에 요 손바닥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하나 만들어질 정도로 해서 동그랗게 손목을 오히려 밀어야 돼.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탄연을 할때 잡아줘야 돼요. 자, 3번 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렀죠. 바로 음세 바로 밑에 부분. 솔 개방연 놓고 쳐야 되니까 손을 떼시면 돼요. 그 대신 오른손은 바꿔줬죠. 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솔, 미, 미. 손가락 번호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잠깐만요. 텍스트 스페셜 아니죠. 여기서 핑거링 번호. 자, 여기서 뭐 제로
1, 2, 3, 4. 1, 2, 3, 4, 제로. 제로는 개방년,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이런 손가락 번호를 이제 그 음표에다가 이제 그려 넣을 거예요. 자, 솔은 3번 손가락으로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손가락으로 하고 개방년은 여기 이렇게. 솔, 미, 미 똑같은 거니까 요게만 표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레레 여기는 3번 손가락이 필요하니까 이걸 복사해서 일단 붙일게요. 자, 그러면 3번 손가락 솔, 미, 미, 파레레까지 한번 해보죠. 솔, 미, 개방년, 파. 1번선 1플랫. 바로 음색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그렇게 눌러야 살짝만 눌러도 소리가 달라요. 예, 네, 3번 손가락으로. 2번선 3플랫을 눌렀죠. 반드시 오른손은 교호입니다. 세 번째 마디는 도가 어디냐면 레가 여기 있잖아. 이한칸한 칸은 반음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음을 치려면 두 칸을 내려와야 돼. 그러면 레에서 두칸 내려오면 여기가 도죠. 도, 레. 상행할 때는 먼저 눌렀던 걸 떼지 말세요. 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까지 연결한 다음에 도친 다음에 손을 떼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손을 떼면 음이 끊어져요. 이런 식으로 손을 떼자마자 누른 상태에서 그럼 음이 안 끊어지게 연결되죠. 도레 꼭 지키세요. 이거 도레 할때 도를 먼저 눌렀던 손가락을 떼지 말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한 거예요. 지금 도레 미 개방년 1번선 개방년 파 1번선 1플랫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 번호를 볼까요? 여기는 1번 손가락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그다음에 3번 손가락이 움직이네요. 요거로 요로 옮길게요. 그러면 1, 3 여기는 뭐예요? 제로죠, 제로. 예, 이건 제로. 개방년.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파는 1번선 1플랫. 1번 손가락이 되겠죠. 그다음에 솔솔솔은 3번 손가락이 되겠죠. 이거 하나만 표시하면 똑같이 소리를 내는 거는 하나만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뭐 다시 해볼게요. 솔, 미, 미, 파, 레, 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솔, 미, 가급적이면 홀 엄지손가락이 IMA보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친다든가 하면 큰일 납니다. 빼세요. 빼가지고 엄지는 딱 세우세요. 이렇게 세워놓고 손가락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 기타 앞판에 댄다든가 대고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손을 반드시 띄워줘야 돼요. 띄워주고 작은 공을 하나 감아진 모습. 항상 그런 모습으로 갖다 대고 원하고자 하는 줄을 건드려줘야 돼요. 엄지손가락, 피는 칠때 살짝살짝 이렇게 비비듯이 안으로 깊게 팍 이렇게 뜯는다든가 너무 깊게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엄지 살이 요 끝에 살이 닿고 스치면서 손톱이 거치면서 스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 끝으로. 네, 요런 모양. 보통 6번선, 5번선, 4번선까지가 피로 연결을 해서 많이 칩니다. 그리고 3번선, 2번선, 1번선은 IMA를 주로 많이 쓰죠. 처음에는 이제 기능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우선은 눈을 여기 쳐다보지 않아도 안 보고도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갖고 놀듯이 연습해도 늡니다. 어쨌든 기타를 자주 만져야 돼요. 그래야만 실력이 느니까. 자, 오늘은 네 번째 마디까지 나비야 멜로디까지 멜로디를 연습을 하는데. 끊어지게 도 친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마디까지 연습을 했고요. 여러 가지 배웠죠. 아포현도 알라이레 주법 우리가 공부했고 교호 주법 한음 이상 탄현할 때는 반드시 바꿔줘서 연습을 해야 된다. 타브레츠 악보 이것도 오늘 공부했죠. 너무 의존하지 말라. 하지만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도움이 빨리 되겠죠. 위치를 알려주는 거니까. 1번선 3플랫, 1번선 개방연, 1번선 1플랫, 2번선 3플랫, 2번선 1플랫 3플랫, 개방연, 1번선 개방연 1플랫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저 위에 악보를 무시하고 이것만 보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나중엔 이런 정상적인 악보를 볼줄 몰라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맨 처음에 터득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무시해 버려야 돼. 타브레츠 악보는 보지 말고 일반 악보로만 된 악보를 보고 연주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마디 정도까지 끊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선 멜로디를 터득한 다음에 반주는 또 따로 할게요. 그래서 만약 두 사람이 연주를 한다 했을 때 이중주가 가능하겠죠. 한 사람은 반주해주고 한 사람은 멜로디를 주고 이제 그런 공부도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혼자서 반주와 멜로디를 다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기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 이 간단한 동요지만은 연주하는 기법이 요세 가지 과정, 멜로디와 반주 따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반주와 멜로디를 같이 섞어서 솔로 연주한다. 그런 그 과정에서 배워지는 모든 것들이 기타의 모든 엑기스,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게다 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동요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주법. 자세 이런 것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나중에 잘못된 자세는 그렇게 해서 고착이 돼 버리면 못 고쳐요. 고치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왼손 절대로 감싸지 말고 엄지가 올라와도 안 되고 엄지는 안 보여야 돼요. 손목을 이렇게 밀어서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눌러서 쳐야 된다. 오른손은 엄지 손가락이 피가 홀 가운데 정도 오면은 IMA 위치는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여기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가도 안 되고 딱 여기 가운데 엄지 손가락이 가운데 올 정도로 위치를 하고 쳐야 된다. 그러면 네 번째 마디까지 하고 다음 마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